여기 창고인가? 공장인가? 어? 이거 뭐지? 어? 그거 밑둥 아니야, 밑둥? 그런 양동이 밑에, 그죠? 아, 이거 잘라낸 거구나. 네, 그거 같은데? 어, 야, 아깝다요. 그렇지, 이렇게 긴 거? 일단 여기 들어가보자. 네. 안녕하세요. 야, 버섯 봐라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수고하십니다. 야, 버섯 전화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양송이죠, 이게? 예. 야, 이렇게 키우는 거, 저도 양송이 키우는 거 처음 봤네.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거예요, 원래? 예, 예. 아. 이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? 15도요. 15도예요? 예. 1년 내내 15도에 키워야 되나요? 예, 예, 1년 내내. 어제 밖에 보니까 무슨 그 리어카인가? 거기 안에 막 뭐 담겨 있던데. 네, 이렇게. 그 밑둥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건데.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,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어, 그런데 왜 버리셨어요?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많이 그 출하를 했는데 네. 그 소비자들이 안 찾는 바람에. 왜요? 버섯? 그걸 모르니까. 근데 저만 해도 사실. 아, 이게 그래서 짧게 잘라, 일부러 네. 짧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? 평결하게 줘요, 직접 와보시죠. 네. 이렇게. 와, 버섯 좋다. 네, 이렇게 짧게 자르야 이게 삼각같이. 그치, 아, 이렇게 나오던데? 그러니까요. 자, 만져도 되죠? 네, 만져도 되죠. 그 이렇게 나 포장돼 있던데? 요거 자른 밑둥이 지금 밖에 있는 네, 거예요? 네, 이게 다. 아, 그러네. 네. 어, 왜 일부러 이래야지 잘 팔려요? 그렇지요. 이래야 저 상품가치가 있다가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많이 이제 저 버섯을 짤 때 네. 이렇게 짰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상 아닌가요? 네, 정상인데 네. 이렇게 하려면 여기 원래 이렇게 상품가치가 안 보이잖아요. 이렇게 넘어지가. 아. 그래서 이 밑둥을 다 자르는 거예요. 아이고, 아까워라. 이게 아깝지, 이게. 그전에는 이걸 다 먹었는데. 아이고, 네, 요만큼이나? 예, 네, 예. 네.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죠,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, 이게. 아, 아깝네. 네. 아, 이거 낭비가 있네, 이거. 네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것도 요리해서 먹으면 다 괜찮은 건데. 아, 사실 예. 식감은 여기가 더 좋잖아요. 네, 더 좋지, 여기가요. 기둥 부분이 식감은 더 좋아. 네, 그래요? 어. 네. 그게 만약에 선생님, 진짜로 이렇게 뽑아서 네. 이렇게 파면 안 돼요? 안 되지요. 왜 그래요? 흙 있잖아요. 흙이 쓴 게. 이게 외국 같은 데 가면 저렇게 흙 묻은 게 더 비싼데. 왜요? 더 유기농이라고 해서 자연이라고. 증거가 되니까. 그리고 더 오래. 이게 파나 그런 건 우리 이제 귀찮으니까 다듬은 거 네. 팔리잖아. 근데 해외 나가면 뿌리 있는 게 더 비싸. 우리 건강하게 키웠다. 그렇지.